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 언집사에 대해서 좀 밝혀진 것들이 또 많이 새로 업로드 됐습니다. 예, 업로드 됐는데, 거기 보시면 뭐, 햄스터 사건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정황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름하고 상황이 설명이 자세해서 그것도 햄스터 사기 사건으로 해서 분양 사기로 해가지고 아마 그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동물병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 보면 전국진 TV에서 통화를 하던데요. 지금 알려진 것만 가지고 지금 어떤 그런 법률에 동물보호법에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는지 현행법 그러니까 2020년도 개정안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형사들도 잘 모르고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여러분들 실검 1위에 작년에 그 성냥이 사건 아시죠? 그때 실검 1위에 올라갔습니다. 1위, 3위 다 같이 올라갔어요. 네이버에 실시간 1위, 3위 올라갔는데 그 사건이 무혐의 기소유예가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개를 이제 훔쳐갔잖아요. 훔쳐간 게 20몇 마리인가 돼요. 20몇 마리인가 되고 또그 개들을 가지고 48시간 보루를 하고 있다가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데 분양을 내버린 거예요. 입양을 보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입양을 보내버렸는데 특수절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특수절도가 성립이 안 되냐면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가지고 있던 개를 48시간 보관하겠다고 한 개를 분양을 했잖아요. 입양을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윤이 생겨야 된답니다.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받지 않고 분양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가 4개예요, 만약에. 4개인데 저 사람이 48시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기로 했어요. 돌려주기로 했는데 다른 데 입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료로 분양했다 이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게 뭐 사기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법률이 적용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형사나 검사님이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저희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서 그 고소 내용을 잘 적어서 가면 되는데, 이 개인이다 보니까, 이거 특수절도네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특수절도죄 성립 요건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혐의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상 공개를 안한 거죠. 테레비에 나왔거든요. 그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왔다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거기에. 3억이란 돈을 뭐 횡령을 했다고 뉴스에서 봤으니까, 3억이란 돈을 도박으로 스포츠 토토로 날렸다, 룸살롱 가서 날렸다는 거 우리가 봤으니까 댓글을 달거 아닙니까? 그 댓글을 다 모아가지고요. 고소를 진행한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게 붙어 있습니다. 김포 개농장 사건은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게 인터넷에 댓글을 써서 명예훼손을 하느냐, 우리 활동에 방해를 하느냐. 그리고 그 3억이나 돈을 횡령한 건 우리 단체에서 한게 아니고, 저 지금 구속돼 있는, 3년 6개월의 징역을 받고 구속돼 있는, 항소를 내두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비영리 법인에 보면 비영리 법인의 단체잖아요. 법인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의 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후원금도 모금을 했고. 그리고 그 모금을 할 때도 단체 명으로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소를 당했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얘들은 민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사와 민사를 다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합의금을 받고 피해 보상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정신적 피해도 있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형사님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물보호단체인데, 그 고소 내용에 보면은, 동물 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없어요. 그래, 뭐냐? 페북이나 유튜브에 댓글 단거 있잖아요. 그 댓글로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동물보호단체면, 동물 학대를 고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들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고발한 거예요. 고소 고발한 거죠. 그 우리가 아는 케어 박소윤도 몇백 명을 고소를 했잖아요. 악플러들, 댓글 단 사람들. 그러니까 언집사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변명을 하면서 하나씩 변명 속에서 해명 속에서 자기 해명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씩 더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실도 튀어나왔고요. 뭐 햄스터 같은 사실도 언집사가 누군지 밝혀지면서 그 사건이 튀어나왔죠. 그 이름도 공개되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진 TV에서 보면 수의사랑 통화하면서도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게 다른 게 튀어나왔죠. 그 자기가 해명을 하면서도 말실수를 해서 또 통장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증거 정황이 돼요. 조사를 해볼 빌미를 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진 TV랑 언집사 채널에서 주고받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불필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이게 참 필요가 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해명이라고 하는데 언집사가 거기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실언을 하게 되니까 다른 정황들이 나오니까 다른 증거들이 공개가 되니까 아 이거 참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꼬투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다른 또 하나의 뭐 증거나 정황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거기에 같이 주고받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영상이 나갈 때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제 소견은 어떻다 이야기를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그런 대화를 막 주고받기는 쉽진 않고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형사님도 잘 모르시고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데 2020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이걸 고소를 잘못하면 아니면 진행을 잘못하면 진정을 잘못하면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정황들이 많이 떴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정황을 읽어볼게요. 내용을.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그 제2조 제1의 2항에 보면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질병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국진 TV에서 보니까 수의사랑 통화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소유자란 일시적 또는 부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유기견이고 나는 이걸 보호하고 있을 뿐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제2조 3항에 보면요. 소유자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집사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제3조에 보면요. 제3조 4항에 보면 동물이 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주는. 소유주는 임시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소유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5항에 보면요.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제7조 2항에 보면요. 질병이나 부상 시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해당 사항만 좀 되는 것만 좀 뽑아온 거예요. 그 제8조 2-3에 보면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법률적 검토를 검사님께서 해봐야 되겠죠. 도박, 광고, 오락의 유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러니까 오늘 그 냥이한테 약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 약이 분명히 그 강아지한테 주는 약을 먹였다. 그래서 용량이 맞지 않고 고양이는 항생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침을 흘리고 침도 끈적끈적한 그 체액이 나오잖아요. 그런 행위가 학대에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물을 그렇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도 학대가 되고요. 광고를 목적으로 뭐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그 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광고를 하면 동물 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제12조에 보면요.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된다. 이게 작년 8월 말까지 등록을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1.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12조 2-제1항 보면요. 등록 대상 동물은, 개는 등록 대상 동물이죠.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소유자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도 이 소유자예요. 등록 대상 동물을 구청장에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여기 보면요.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새 소유주는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유기견이라고 치면 온기가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기를 한 건 당연히 동물학대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이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신고 들어온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 10일 사이에. 어디, 그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현재까지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한 사람은 유기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잃어버린 게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된다고요.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내가 키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도 안 했잖아요. 신고를 했다고 쳐요.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 밝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뭐 경찰서에 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했으면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옹기는 치료받으러 갈 때도 동물 등록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구청에다가 확인을 해봐도 제가 저번에 통화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통화를 해보면 담당 공무원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죠.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이것도 또 동물보호법에 또 위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13조 1항에 보면요.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연락처 등 인식표를 등록 대상 동물에게 부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제13조 1항에 보면요. 소유자 등은, 소유자는 임시 보호하는 사람도 소유자라고 했어요.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연락처 등을 인식표 등을 등록 대상 동물에게 부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를 하고요.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칩이나 아니면 이름표를 달아서 인식표를 부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병원 갔을 때 여러분들 인식표 봤습니까? 못 봤죠? 칩이 삽입된지 안 됐는지는 스캔해보거나 구청에 물어보면 되죠. 13조 1항에 동물보호법에 위반이 돼요, 이게. 제14조 1항에 보면요. 7조에 따라 치료보호조치 제2호, 3호에 해당되는 동물을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이게 학대인데 그러면 온기를 아니면 양이를 구제해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14조 1항에 보면요.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조치 제2호 3호에 해당되는 동물을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7조 2항이 뭐냐. 제7조 2항은요.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치료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언집사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갔지 뭘 통할 때 보면 치료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곰팡이성 피부병은 뭐라고 합니까? 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몸으로 전이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 몸에는 그 우리가 링웜이라고 그래요. 동그랗게 동그래서 링웜이라고도 그러고 그걸 곰팡이성 피부병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마코자국이래요. 도장 찍은 것처럼 도장 버점이라고 해요. 도장 버점처럼 도장 찍은 것처럼 버점이 생겨서요. 그리고 옛날 분들은 어른들은 마코자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사람으로 치면 무좀이라고요. 근데 몸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확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게 발에 있는 게 자기는 처음 본다고 했는데 발이 습하니까 잘 생기는 거죠. 사람도 발에 무좀이 많지 않아요. 근데 개들은 털이 있다 보니까 몸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귀에서 퍼져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무좀은 혈액 속에 균이 있는 거거든요. 혈액 속에 균이 있는 거라서 정상 치료만 해도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균을 죽이려면 뭐 케토코라졸이나 울비신이나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을 복용을 해야 이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도 보면 기병이 심각하면
치료를 해야 돼요. 청소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요. 청소하고 수로랑 같은 곰팡이성 피부병에 뿌리는 기질환에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떨어뜨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복약도 약도 먹어야 되고요. 혈액 속에 균이 있으니까요. 근데 청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해주면 기지가 꽉 차잖아요. 초콜릿의 기지가. 그러면 환기가 안 되고 눅눅해질 거 아닙니까? 청소도 안 해주고 위생관리도 안 해주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고 관리를요. 근데 약만 받아왔어요.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오라 했다든가 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진짜 곰팡이성 피부병에 걸리면 가서 이 기 자체를 케어를 받아야 되고 약도 내복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만 딱 받아오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치료를 게을리 한 거잖아요. 그 수의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치료 의지가 별로 없고 뭐 그런 것만 물어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14조 1항에 따라서 제7조 2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고양이나 키우고 있는 고양이나 옹기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학대한 것도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요건 뭐 구독자님도 질문을 하셨고 또 이게 필요한 유튜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건을 지난달 초에 이걸 사건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담당 형사도 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드러난 정황이 많이 없었어요. 없어서 의견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정황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이에 많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국진 채널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 과정을 탁 이야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고소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뭐 고소 예방? 뭐 언집사가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쫙 늘어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빠졌어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게 빠졌잖아요. 근데 다음 편에서 이야기한다는데 더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죠.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한 발 뒤에 물러나서 지켜볼 거고요. 그런데 이 고소장을 제출을 잘못하면 이게 무혐의가 나오거나 기소유예가 나와요. 왜? 죄는 분명히 있는데 제목하고 틀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햄스터를 사기당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다루고 있는 유튜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한 발 물러나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것도 다 스톱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전국진 채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고소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 상황을 그리고 그게 좀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지금 동물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또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